네, 그때 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네. 저는 AY, 청년 선교회 AY 멤버였어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향기를 물씬 풍기시는 예, 아름다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열정적이었던, 이제 막 전도사로 들어왔던 동역자였지만, 그의 모습이나 또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그 자신이 먼저 말씀을 갈급하는 참 하나님의 종 같았는데, 그 모습이 지금 많이 선한 것 같습니다. 전기성 목사, 그 친구가 참 많이 그립네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는 좀 든든한 형 같은 그런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좀 어떻게 보면 나의 지원군 같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또 안정감도 좀 찾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또 위로도 받고 그냥 뭐 말이 필요 있겠어요. 친구들 이제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도 그냥 어제 만난 것처럼 아마 그냥 달려가서 같이 부둥켜 안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마음이 편했던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던 이유는 아마 서로 허물없이 지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마음도 함께 터놓고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그랬던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후에 안수집 끝난 후에 어머니를 찾아뵙고 그때 어머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내용들이 비록 내 아들이 목회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우리 아들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고 2001년 찌는 듯한 여름. 우리 곁을 표표히 떠나간 사랑하는 동료 전기석 목사님. 그가 남긴 사랑의 향기가 아직도 진하게 우리 곁에 남아 이 계절의 공기를 맴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유서 깊은 도시 강릉에서 유난히 믿음직했던 맏아들로 동생의 응석을 받아주던 형으로 자라났던 그는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오롯이 물려받아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창시절, 고통당하고 병든 자들 곁에 있기를 즐겨했던 그는 말씀 속에서 만나 뵙던 예수님과 영락없이 닮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목회 초년병 시절, 교회에서 그를 지켜보았던 한 장로님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1년 3개월 동안 저는 정기석 전도사님한테서 한세 가지 정도의 개념들, 세 가지 정도의 이분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이분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 당시 이제 정기석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청량의교회 청년회 지도교사를 하면서 맡았는데 안식일 오후에 오후 활동을 하고 또 저녁을 먹고 또 행사를 하다 보면 저녁이 이제 늦게 됐죠. 그러면 이분이 저녁 늦게까지 멀리 있는 청년들까지 다그 교회 본고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자기는 집에 갈 때는 뭐 10시, 11시 이후에 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진짜 자기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남에게 대한 배려가 아주 세심하구나. 그 당시 제 둘째 아이가 기범이가 학생회 회장을 했었는데요. 회장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그런데 그 기범이를 위해서 대화도 많이 했지만 편지를 써준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주면서 기범이를 위로하는 것을 보고 아, 제가 이분이 남에게 대한 배려, 학생에게 하더라도 배려를 참으로 잘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남음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도와주려고 참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의협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중에 아는 일이지만 그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을 때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아, 이분은 참으로 그런 분이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재주를 가졌던 걸까요? 그는 만남의 짧고 긴 여부와 상관없이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친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두 번째 MG였던 원주삼육 중고등학교의 선생님은 그를 어떻게 추억하고 있을까요? 전기석 목사의 무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학생들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아마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 오후만 되면 항상 목사님 집이 저기 매질이 현대 아파트였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뭐 가득가득 차서 늘 토요일 안식일 오후마다 학생들로 붐볐던 그런 목사님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학생들의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늘 노력했던 목사님, 그리고 학생들이 늘 목사님을 찾았던, 그리고 많은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상담을 하려고 했던 그런 대상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첫 모습을 기억합니다. 원주삼육 고등학교에 오셔서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목사님의 인상은 너무나 선하고 미소가 정말 아름답고 깨끗했던 그런 목사님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미소를 볼 수 없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서글펐는데, 또 공교롭게도 목사님 그 가정이 저희 같은 아파트에서 마주보고 있어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곳을 쳐다볼 때마다 왠지 목사님 거기서 웃으면서 나오실 것 같은 그 책박 속에서 참 괴로웠던 한때를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데 목사님 가신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고 하네요. 또 재림의 날에 또 목사님이 또 뵐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특별한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건을 요약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봉사대원들과 함께 행성 영용폭교에 봉사대를 맡던 전기석 목사님, 당시 지역 학생들이 이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을 보시고 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3명의 학생 가운데 2명의 학생들을 어렵사리 물 밖으로 밀어내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회리바람이 부는 그 물 가운데 전기석 목사님과 지역 학생을 구입되었습니다. 그때에 함께 봉사대에 왔던 우리 경선군이 목사님과 학생을 돕기 위해 크게 물에 뛰어들게 되었죠. 그 또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가운데 생명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고 현장 가운데 3명, 전기선 목사님과 경선군 지역 학생은 결국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숭고한 희생정신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생애였기에 더 아련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진한 여운이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아직 우리 곁에 남아 있었다면 우린 그로 인해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요? 누구보다 교회와 영혼을 사랑했던 그는 찌든 세상 가운데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던 그날의 그 한바구음 그대로 아직 우리 기억과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아울러 동중한 앞에와 많은 재림 성도들의 가슴에 여전히 자랑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오늘 그의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의 삶을 반추하며 부활의 그날에 부디 함께 만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였던 고 전기석 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때로는 야속한, 때로는 고마운 존재인지라 어떤 이들에게는 기억이 흐려지는 안타까움의 시간이 되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이제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뒤로 하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했습니다. 어쩌면 20년의 시간은 전기석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저 옛날에 벌어졌던 가슴 아픈 한 헌신의 이야기로, 사랑이 넘쳤던 젊은 목사님의 기억으로 박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를 추모하는 것은 단지 20년 전 그와 관련된 몇 가지 기억만을 회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할 수 없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사랑의 증거는 우리가 그를 추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대부분의 분들은 신앙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 살아가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사람들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고 전기석 목사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지,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께 어떤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교회의 제도나 교리를 수호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할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혹 우리는 때때로 이러저러한 규정과 절차에 맞는지 살피느라, 혹은 어떤 관례의 관성을 바라보느라 이웃의 긴급한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지연시키거나 혹 외면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가끔 우리는 규정과 제도와 절차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순종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사랑을 행하여야 할 때에 그에 앞서 이것이 내게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라는 생각에 빠져 사랑과 용서를 정량화하고 계산하느라 기쁨과 슬픔과 아픔에 대한 마음의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키고 따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랑과 공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의 득실을 따져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주판을 튕기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미 그것은 사랑도 아니어서 어떠한 생명도 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은 미룰 수 없습니다. 사랑이 미루어진다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지금 모든 것을 던져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한 이것이 고 전기석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값진 헌신으로 남겨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와 동료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 받쳐진 것입니다. 그의 헌신의 이야기는 20년이 흘렀음에도 우리에게 값진 희생으로 여전히 울림이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천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추모의 시간을 실망과 낙담과 가슴 아픈 그러한 시간만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이 시간은 절망하고 안타까워만 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헌신한 고 전기석 목사님처럼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앙의 영웅들과 함께 서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살아있는 전기석 목사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함께 그날을 고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다 함께 그 시간에 서십시다. 감사합니다.